지금 제 좌우로 펼쳐져 있는 땅굴이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코아 시추를 떴던 것을 세계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장이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코아 시추를 뜬 세계의 현장인데, 이 코아 시추를 뜨게 된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땅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증명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제보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제보하시는 분들의 땅굴에 대해서 놀라는 것, 하시는 말씀, 그리고 땅굴 제보했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놀란다든지, 뭐 드릴 소리가 난다, 차감기 소리가 난다, 폭음 소리가 난다, 흙을러 내리는 소리가 난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의, 그리고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음악 소리가 난다, 뭐 여러 가지의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의 제보들이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제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보 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을 가다가 다우징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우징을 찾은 지역 내지는 제보 들어온 지역에서 이제 시추를 해보게 되는데, 시추를 한 곳에서 그 시추 구멍에다가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구멍을 밑에를 맨 밑에를 메운 지역에다가 녹음기를 직접 넣어서 소리를 청취해서 이게 지상 소리냐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냐, 그거를 통해서 땅굴의 유무를 밝혀지는 일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 외로 또 땅굴이 있다고 다우징이나 제보로 판단되어진 지역에 이와 같이 코아 시추는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떡가래가 대략적으로 한 30cm, 40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코아 시추는 대략적으로 1m 정도. 이걸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m면은 한요 정도 될 겁니다. 1m 정도. 그것이 판이 지금 요게 나오는 요 판이 대략적으로 밑에 들어와 있는 것이 1m씩 케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1m씩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은 한 칸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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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씩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 지하 20m, 30m, 40m, 50m로 들어가게 되는 지하 암반을 1m 간격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1m씩, 1m씩, 물론 뽑다 보면은 30cm도 뽑게 되고, 땅굴이 나오는 지역에는 암석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관련해서 그거를 뽑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랄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 정선이나 평창이나, 이쪽 지역에는 지하에 석회암 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굴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서해안 지역이라든가 인천 지역 일대에는 그런 석회암 지대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공간이 있을 수 없는 화강암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화강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간이 나온다. 저는 분명 땅굴일 가능성이 높 라고 보고 코아 시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추는 그냥 막 돌을 쪼아내 가지고 막 갈아내 가지고 막 위로다가 분사시켜 에어로 분사하고 뽑아내 가지고 밖으로 배출한 다음에 거기에 케이스를 집어넣어서 녹취를 하긴 하지만은 이 코아 시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암석이 있다면은 삥 둘러서 대략적으로 75mm 정도의 시추 기르다가 코아 시추를 뜨게 되는데, 코아 시추를 삥 둘러서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 내려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둥근 모습으로 이렇게 사방을 갈아 가지고 들어가면 다 고속으로 다이아 비트로 갈게 됩니다. 갈게 돼서 이것을 밑으로다가 쭉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모래 및 마사 계통, 그리고 연약한 돌 계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나가서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 빠른 곳은 한 7m에서 10m 사이부터 이런 강한 돌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한 40m대 가도 이런 안반이 안 나오는 곳도 인천 계양구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탐사한 지역에는 대략적으로 한 20m대 전후부터는 다 이런 강한 화강암 계통의 강한 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 들어가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 계양구 지역에 들어온 땅굴을 보게 되면 30m대, 40m대, 50m대, 70m대의 땅굴이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개 현장의 땅굴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30m대 하나, 30m대 후반, 40m대 초 이렇게 지금 땅굴이 코아시추를 떠서 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 가지의 코아시추를 뜨는 원리를 대략도 이렇게 해서 코아시추를 뜨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아시추를 뜨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암석이 강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암석이 2, 3m가 안 나와요. 로트가 밑에서 역대책을 해놨기 때문에 안반이 물른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 오리지널 안반이야. 그래서 쑥쑥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지역도 몇 개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땅굴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는 2, 3m의 강한 암석 자리가 안반이 암석이 조그만큼 한 바가지도 안 나오는 그런 것. 그리고 그거를 땅굴이라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땅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대략적으로 한 2, 3m의 땅굴 지역 바로 한 1m, 1점 몇 미터, 70cm, 1m 정도로 떨어뜨려서 땅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같이 동시에 시추를 합니다. 먼저 땅굴 지역을 시추를 하고요. 기계로 옮겨서 땅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시추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땅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39.5m에서 43m의 지역에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시추를 했는데 같은 39.5m에서 43m 사이에 어떤 반응 현상이 나오는가를 비교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현장 중에 세 가지 현장이라 세 가운데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좌측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본갱도입니다. 본갱도. 북에서부터 넘어온 본갱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9.5m에서부터 43m까지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폭이 좀 넓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m대 후반에서 3m 가까이 되는 넓은 땅굴로 되어 있고요. 좌우측에 있는 두 개 현장 같은 경우는 땅굴 폭이 대략적으로 2m 전후, 1m 70에서부터 2m 20, 30 정도의 좁은 땅굴, 그리고 깊이도 30m대에서 40m가 안 되는 지역에 동서로 남북으로 형성된 땅굴은 이 땅굴이고요. 나머지 두 개 현장은 남북 땅굴이라기보다는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양산 인근에 서로 산과 산을 잇는 이런 정도의 땅굴 소로 계통이죠. 본갱도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경인운하를 건너와서 계양산으로 들어가는 본갱도 계통이 요 땅굴이고요. 좌우에 있는 땅굴 같은 경우는 소로 땅굴이다. 쉽게 얘기해서 2m가 안 되는 개미집 형태의 통로형 산과 산을 잇는 나중에 땅굴이 한가운데가 발견되면은 피난하고 갑자기 베트남 땅굴에서 보다시피 땅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여러 갈래라서 찾지 못하는 미로 같은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좌우의 형태의 땅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땅굴 세 가운데 현장을 한가운데 한가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굴을 보시게 되면 35m 시추를 했거든요. 이 시추했던 시간대는 2017년도 4월달과 5월달, 6월달경 그 봄, 여름 들어가는 상당히 덥고 어떤 날은 비가도 좀 오고 했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35m까지 시추를 했는데 31.6m에서 33.7m 사이에 땅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굴이라는 증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상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위에는 그냥 시간 관계상 다우징으로 깊이를 대략적으로 측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부터 코어를 뜨지 않고 위는 그냥 싹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25m
그 다음에 26도, 이게 1m라고 그랬죠. 한 칸이 1m씩인데, 조금 연약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25m, 26m, 27m, 28m, 29m, 30m. 그죠? 30m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0.5m잖아요? 여기 보면은 31m. 여기 가면 31.5m인데, 돌이 좀 줄어들었지, 없어졌지요? 이게 30cm라고 보기는 조금, 50cm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31.5m부터 31.6m, 그 다음에 쭉 가서, 요게, 기간이 얼마냐면은 33.7m예요. 31.5m에서부터 37.7m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2.2m 정도의 암석이 요거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요거밖에는. 그죠? 요게 1m씩 1m씩 어떤 때는 30cm씩 요런 현상이 나오면은 조금씩 떠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어디에서 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31.5m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31.6m, 그죠? 거기서 쭉 줄어다가 그 여기에 땅굴 의심지역, 땅굴 의심지역, 땅굴 의심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33.7m 사이에 암석이 요거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누르스름한 산화된 돌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 돌하고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공기에 노출되었단다. 물론 이게 시간이 좀 전체적으로 지난 거긴 하지만 요거와 요거의 색은 다르다. 그거 볼 때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 33.7m까지 2m대의 공간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그 다음 판 땅굴 밑에 땅굴 사람이 발굽에 있는 공간이라고 요 기간이 2m가 길다고 본다 그러면 그 밑에는 암석이겠죠. 땅 우리가 땅굴 속에다 밟고 다니는 그 지하라고 본다 그러면 지하에 가서는 다시 이 두꺼운 강한 암석이 생겨서 35m까지 뚫었다. 그래서 1.1m, 1.3m까지 강한 암석이 여기서 나와서 밑에는 보나 안 보나 경험상으로 공간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31.5m에서 33m대에 2.1m가 땅굴 높이의 땅굴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31.5m에서 33.7m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옆에 이 공간이랑 여기에 만약에 땅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옆에를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넘어가면 그 현상인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에 18m, 19m, 22m, 23m, 24m, 70, 25m, 80, 1m죠. 26m, 70, 27m, 70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28m, 그 다음에 29m, 29m, 70, 30m, 31, 31.5m 여기 왔죠. 여기 31.5m 여기 왔잖아요. 31.5m 여기 31.5m 그죠? 31.5m 이후에 나오는 돌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하고 비교평가를 하는 거야. 31.5m의 땅굴이 아니라고 여기 보시기면 땅굴인 지역과 땅굴이 아닌 지역에 시추를 했을 경우 땅굴인 지역은 이놈이고 땅굴이 아닌 지역은 이 판인 거예요. 요 옆에다가 라인이 아니라고 하는 지역에 시추를 한 게 이겁니다. 31.5m 옆에를 보게 되면 같은 위와 똑같은 암석이죠. 같은 계통. 누가 봐도 같은 암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1.5m, 32.5m, 그죠? 이건 답이 나온 거예요. 31.5m에서 32.5m까지 강한 암석이 우위와 똑같다. 그런데 여기는 31.5m에서 2m 이상이 공간이 나오고 35m에 가서 이런 강한 돌이 나왔다. 그래서 하루에 두 판을 두 군형을 하루에 정신없이 뚫다 보니까 2m에 32.4m까지 뚫고 강한 돌이 나오는 걸 볼 때 2m는 그냥 강한 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시간이 8시 9시 어두워서 더 이상 시추업자가 짜증을 내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끝났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판단된 거 31.5m에서 강한 암석이 계속해서 같은 수평대인데 땅굴인 지역은 31.5m에서 그 밑으로 공간이 나오는데 옆에다 뚫은 거는 31.5m에서 같은 암석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평가가 딱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걸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글로즈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뚫은 거는 땅굴이 지나가는 라인 2m 상간에 시추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옆에다 뚫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2-3m 상간에 있는 암석이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2-3m도 아니죠. 요거 뭐 1.1m밖에 차이 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암석이 하나는 2m 이상이 공간이 나오고 하나는 빽빽한 강한 암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볼 때 땅굴이 거의 확실하다.
평가.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축구멍에다가 여기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역대책을 했을 겁니다. 그 옆에를 가서 이 구멍에다가 녹취를 걸어본 결과 역대책하는 소리들이 무수히 나오더라.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소리들이 잡히더라 라는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갱도라고 보여지는데 똑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해보면은 이건 역시도 2017년 4월 29일 날 작전했던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본갱도 옆을 한 것을 똑같이 여기 지금 살짝 가려 있는데 옆에 한 거 지금 보이는 겁니다. 먼저 땅굴이 나온 거부터 먼저 볼게요. 두 가지 판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32m입니다. 이게 31m죠. 31m, 32m, 33m, 34, 34.6, 35, 36, 37. 여기 38. 여기 38.7, 여기,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무조건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땅굴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옆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땅굴이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굴을 파는데, TBM으로 그냥 막 판 것이 아니고, 폭약을 사용해서 만약에 파게 된다 그러면요. 땅굴인 지역에 약간 위 지역과 약간 아래 지역에 발파빨이 먹습니다. 발파. 폭음을 하게 되면은 땅이 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릭이 가는 거예요. 암석의 잔자갈화. 금이 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38m, 38.7m에 이렇게 이게 위에는 강한 암석이 나오는데 그죠? 강한 암석이 37m, 6m, 5m에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칼싸움하는 뻑형 막 굉장히 강한 암석이 나오다가 어쩌기 더 밑으로 갔는데 더 연한 암석이 나오느냐 있을 수가 없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굴이 나오기 전 바로 윗부분에 이와 같이 파쇄된 암석들이 무수히 나오더라. 그래서 38, 38.7 그 뒤부터 이제 39.5, 대략적으로 39m에 조금 지나는 수준부터 암석이, 이게 한 칸을 남겨놨지만, 39.5에서부터 43m까지 몇 미터예요? 3.5m. 3.5m가 완전히 세 칸을 남겨야 되지만, 이 세 칸을 남기고 이 돌을 밑에다 하게 되면, 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을 가져야 돼서, 우리가 이동하기도 어렵고, 판값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자 절약을 위해서 여기는 미터수로만 적용을 하고 39.5에서 43m면 3.5m의 공간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의 크기가 지하로다가 39.5에서 43m까지 3m 이상의 공간이 그만큼밖에 자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암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의 공간에 땅굴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9.5m에서 43m까지의 옆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 마냥 옆판은 어떠냐 옆판에 땅굴이라고 여기에 땅굴이라고 생각해도 여기를 팠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그 땅굴이 아니라고는 여기서 70cm 1m 떨어진 여기에 시추를 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를 여기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보이죠? 34m 35, 36, 37 여기는 조금 연약지반이라 조금 자갈이 없다고 쳐요. 37 30, 여기 38, 39 여기는 조금 무르잖아요. 무르늑이라서 모래에 물에 식견이라고 해서 조금 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는 다 이렇게다가 이제 슬슬 30m대가 왔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자 라고 해서 담았던 거고요. 40m, 41m, 42m, 43m, 44m 7 40, 여기 44m 요게 조금 판이 조금 어긴났네요. 요게 판이 37m. 요것이 조금 다른 판하고 좀 엮였네요. 37m, 39m. 요것만 보시자고요. 37.8, 39.2, 40m. 40m까지 이렇게 팠는데 요 강한 암석, 강한 암석.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요 판을 보게 되면은 32m. 요거 조금 판이 엮였네. 32m.
이게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30m에서 37m까지 이렇게 38 요거는 강한 함석이 나오는데 요 40m 요 39.5에서 여기는 강한 함석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함석이 나오면서 40m 이하로 이 공간이 여기 강한 함석이 나오는 걸 보고서 요때 역시도 시간이 밤이 8시가 넘어가서 기사가 아 요런 정도인 여기는 정확히 같은 깊이대에서 굉장히 암석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암석이 있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쳤던 하루에 두 근형 뚫기가 사실 굉장히 벅차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더 많이 뚫기를 원하지만 같은 돈을 가지고 시추하는 업자는 짜증을 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리가 좀 멀지요. 요것은 비교판은 없고요. 그냥 의심되어지는 여기 보게 되면은 과거에 없던 저쪽에서나 나오던 암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8.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쪽에서 잘 안 보이니까 28. 요게 잘 안 빠지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이 보이나요? 네. 40m. 네, 네. 30m. 네. 요게 28m. 28. 요게 이제 30m. 30.5m. 요게 이제 요 사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하면은 33.2m. 33.2m. 요게 28, 29, 30, 31, 32. 32m. 그다음에 여기 가 가지고 이제 요렇게 33m, 34m, 35.4, 35, 36. 요게 이제 와서 여기에 와서 이제 발파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7점, 요게 37점, 요게 나오는 거 37m 10부터 조금 의심 증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게 조금 워낙 강하지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강해요. 요걸 보시게 되면 얼마나 강한지 이건 뭐 굉장히 그죠? 이걸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와 같이 여기 보시게 되면 몇 미터에요? 33미터에 이와 같이 강한 돌이 나옵니다. 강한 돌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도 강한 돌이죠. 보시다시피 33, 34, 35, 36, 37미터, 36이죠. 37미터 10, 37미터 10 이거 보이죠? 네. 근데 여기 이걸 의심되어지는 의심지역 이렇게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의심되어지는 37미터 70 요게 칸을 왜 세운 거냐면 37m 10부터 37m 70까지를 했는데 요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해서 37m 90을 했는데 37.9를 했는데 없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했는데 37m 10부터 39m 50까지를 대략적으로 2m 40 정도를 했는데 암석이 요거 나오더라. 요거 암석이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땅굴 반대하는 분들, 예? 여기, 보십시오. 땅굴 의심지역, 39.5. 그런데 39.5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강한 함석이 나오더라, 강한 함석이. 39.5, 39.6.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밑에도 그런가. 10cm 뚫고 빼! 10cm 뚫고 빼! 30cm 뚫고 빼! 이거를 해본 거예요. 39.5, 39.6. 요게 40cm. 거의 40cm 가까이 되죠. 30cm 이상 됩니다. 야, 요게 40cm까지 뚫었는데 역시 밑에 강한 암들이 공간 반응이 2m 이상 2m 40 정도 나오고 강한 돌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어둡는다. 하루에 두 구멍씩 뚫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우징으로 체크해 본 결과 밑에는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굴 의심지역 여기 2m 몇십 정도의 땅굴 의심지역을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이 작전을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현장에 두 개의 현장은 땅굴이라고 의심되는 지역에서 땅굴의 소기 성과를 거뒀고 그 옆에 비교평가에서 같은 깊이의 암석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기는 굉장히 함석이 강하지요. 제 이거와 똑같은 깊이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이거 막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 돌이요. 세 판이 있었는데 너무 들고 제가 허리
젊었지만 허리를 움직이기에 너무 힘들어서 세판은 제가 여기에 한 20여 편 이상이 있었는데 교회의 자리가 너무 좁고 또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땅굴의 강력한 증거들이지만 교회의 자리가 너무 좁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관하면서 너무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국방부나 나라에서 관리해줘야 될 일을 왜 우리 개인이 교회에서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영상을 찍고 이 자료는 다 폐기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하고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서 코아 시추를 뜨면 되거든요.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그래서 시추를 작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추하기만 하면 땅굴인 지역과 아닌 지역을 시추만 하면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제가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한테 안내 말씀 알려드리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마스 땅굴이 진짜 있었네라고 밝혀진 것처럼 우리도 땅굴이 수없이 몇십 년간 땅굴이라고 말했지만 국민들이 안 믿고 북한에선 땅굴 파다 온 사람이 내가 파다 왔었는데 땅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국민들은 안 믿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에 통탄한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 하마스 땅굴을 보면서 땅굴이 있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땅굴이 굳이 땅굴을 했음에도 북한에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더니 하마스 땅굴에서도 안 믿더니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땅굴도 안 믿더니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네 번씩 얘기를 하면은 믿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땅굴을 찾도록 지금 여기에 지금 방금 소개가 된 이 코아들이 네. 전부 그 위치를 찾을 때 다 다우징으로 찾은 겁니까? 예, 다우징으로 찾은 거죠. 아, 대단하죠. 네. 다우징. 그거를 믿든 안 믿든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은 다 다우징으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뭐 엘로드를 네. 뭐 점치는 막대기 뭐 그렇게 물론 너무 네, 제가 다우징을 하다 보면 네. 개인의 컨디션 역량에 따라서 허상을 쫓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다우징 하루 몇 시간만 하고 저녁이 되면요 오늘도 다우징 많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연천 지역에 가가지고 다우징 탐사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네. 다우징을 하루 네. 몇 시간을 하고 나면요 저녁에 입이 부르틉니다. 애기가 저녁 시간이 되면 그만큼 다우징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다. 지구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다우징이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시켜서 몸에 안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다우징을 폄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전히 네. 어떤 뭐 본인의 뭐 어떤 그 영적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 엘로드. 단지 엘로드에 의해서 이렇게 탐지를 해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영적인 기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을 가미해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뭐랄까 다우징을 찾고 맑은 기운으로 맑은 정신으로 정신 집중해서 찾는 거는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죠. 엘로드를 다루시는 분들 네, 보면은, 네. 예, 뭐, 휙휙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찾고자 하는 그런 동공이 있느냐, 찾고자 하는 수맥이 흐르고 있느냐, 찾고자 하는 뭐, 그 유골이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 예로 든다 그러면, 요 계양구 내에서 우물을 파시는 분이 대략적으로 몇 분 계세요. 부평 지역에서 계양구 지역을 파는 분이 있고 이쪽 산곡동 부평 요 집 근처에도 파는 분도 계셔요. 몇 분이 이 계양구 지역에 우물을 많이 파시는데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뭐 이 지역에 물이 없는데 물 찾아달라고 할 때는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몇 가운데 시출을 하시면서 물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네 번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와서 물 좀 한번 찾아주시죠 하고 제가 갑니다. 아침 6시 7시 새벽에도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네 군데를 시출을 했더라고요. 자국이 있어요. 밭이 한 4,500평 되는데 실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여러 가운데 있지만 최근 멀지 않은 몇 달 지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한 대략적으로 4,500평 되는 지역에 물을 시출을 네 가운데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 반쯤 가서 일찍 가가지고 시출했던 지역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제가 물을 찾아보니까는 물이 세 가운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같은 물줄기고 하나는 다른 물줄기더라고요. 깊이를 보니까는 하나는 대략적으로 한 55m고 하나는 75m 정도의 물이 있어요. 쟤는 물을 찾을 때 대략적으로 깊이까지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7시 한 조금 넘으니까 시추하셨던 분이 업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물이 있느냐? 그래서 물이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물 네 가운데 판데 시추 몇 미터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25미터, 27미터를 팠대요. 무슨 얘기 하시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시추업자는 25미터, 27미터를 팠는데 물이 제가 몇 미터에 있다고 그랬어요? 55미터, 75미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공으로 갖다 들이대야 되는데 물이 나온다라는 주인이 돈을 조금 드리고 시추하고 싶은데 대공을 파서 75m, 55m를 팔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큰 시추기를 들이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뭐 1000만원, 1200만원 들어가야 되니까 난색을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현상이 몇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그 복다오저님도 이 인천 지역에 네. 몇몇 분들에게 그 수맥을 좀 우물로 쓸 수 있게끔 찾아준 적이 있죠? 아, 많죠. 많습니까? 수십 번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지금도 물 찾아달라고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물이 있는지 좀 봐달라. 그런 거 여러 번 주문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 지역은 39m대에 물이 있는데 물이 소량이다. 수도꼭지 하나가 나울뚱말뚱하다. 그러나 한번 작업을 해봐라. 물이 없는지 본인이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34m를 뚫었는데 목사님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몇 미터라겠지요? 그랬더니 몇 미터 뚫었습니까? 그랬더니 34m라고 그래요. 그러면 39m에 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뚫어봐라.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보니까 37m대를 뚫고 있더라고. 그래서 뚫고 있는데 39m대에 가가지고 로트가 30cm 떨어지는 거예요. 30cm 왜? 정도가. 왜? 거기에 공간이 있는 거죠. 암석 사이에 잼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딱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쿵쿵쿵쿵 나오다 가니 쪼로로로 말랐다. 쿵쿵쿵쿵 나오다. 물이 고이면 나오고 쭉 연속성 있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말했던 대로 수도꼭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내가 돈을 못 받습니다. 가물을 때는 여름님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욕먹습니다. 그러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무리 졌던. 그래서 제가 그 공을 갖다가 파이프 갖다 묻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땅굴 시추 그 지하 연구용 소리 같은 거 연구하는 거. 왜냐하면은 아무데나 갖다 녹음기 집어넣으면 다 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제가 테스트 해보느라고 했는데 소리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네. 녹음 시작했다 녹음 끝났다 이거로 끝나요. 절대 지하에 소리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상 소리 나온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하에 구멍에다가 딱 마구리 해가지고 수건 쫙 켜가지고 도람해가지고 수건 독에 집어넣고요 줄로 해가지고 밑에서 한 1m 정도 수건 쭉쭉쭉쭉 줄에다 매달아서 집어넣고 위에서 떡갈이 딱 맞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딱 밀봉으로 마대자루로 덮어놔버리면 지상 소리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상에서 나는 소리하고 지하에서 반대론자들이 지상 소리 들어간다고 네, 지하에서 나는 소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죠. 이 지역은 계양구 지역은요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항공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소리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비행기 소리가 녹음돼야 됩니다. 비행기 소리 거의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네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땅굴 지도. 네. 예, 그 지도에 대해서 제가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품목입니다. 우리 황 대표님께서
굉장히 우리,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 저기 구정 특집으로 네네. 뭔가를 우리 예, 시청자분들에게 예, 좀 공개를 예, 했으면 좋겠다. 땅굴에 대한 이해? 예예, 예, 제안을 했더니 큰 마음 잡수시고 네. 예,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